항상 찾아뵐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초, 그러니까 거의 1년 다 됐습니다만 인천공항에 제가 귀국할 때도 많은 분들께서 제게 힘주시고자 오셨다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텐데 그때 기다리셨던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가정 돌보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책임지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여기 계신 어르신이 안심하는 서울, 어르신이 건강한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문제도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생활하면서 느끼셨던 개선한 점들 말씀을 듣고 마련한 공약입니다. 공약이 크게 건강에 관련된 공약 6가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십니다만 우리나라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3%가 돼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43.4%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르신께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만 명당 11.5명인데 더 큰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대는 32.9, 70대는 48.9, 80세 이상은 70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이 나쁘시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슬픈 현 주소와 그리고 정말 심각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뭐 여러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청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 청년들이 바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용자분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시립 실버 케어 센터 지금 현재 계획보다 100% 확충해서 88개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버 케어 센터가 2023년까지 6개 확충해서 44개소 그리고 정원 3,600명으로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어르신분들이 14만 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어르신 돌봄 부담 경감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야간 보호시설인 실버케어센터를 대폭 확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서울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개인 간병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화할 생각입니다. 보통 가족이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가족을 돌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에 가족이 참여를 못하거나 또는 너무나 병원비 이외에 추가 부담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병인 고용 때 그 지급되는 돈이 하루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공동 간병은 또 4인 기준으로 3만 원 정도, 6인 기준은 2만 5천 원 수준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이 서울시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개인 간병비 제로, 서울 소재 공공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그렇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그런 공약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사람이나 또는 방 안의 상태들을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중앙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독거 어르신들께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낙상이나 또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거나 또는 보독사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를 않으시면 바로 거기서 중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거기에 사람들이 도착해서 여러 가지로 돌봐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경로당을 실버 건강센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교분도 쌓으시지만 동시에 건강관리도 이제 거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 하나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스트레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잴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멀티 헬스 체크라는 그런 기계인데 그걸 이제 모든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또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지역 보건소를 거쳐서 지역 내 동네 의원을 거치고 그리고 거점별 공공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시립병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돼서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 정보가 그대로 그 다음 조금 더 상급병원으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인력의 임금 현실화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분들 이분들이 행복해야지 어르신들을 좀 더 행복하게 돌봐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르신 돌봄시설 대폭 확충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 임금을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여기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1600여 개소의 사회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15,000명에 달합니다.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또 어르신들을 보다 더 잘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서울시가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의 급여 인상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요양보호사분들인데요. 요양보호사 등도 임금 현실화, 그리고 또 보험 자격 부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8,72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을 할 생각입니다. 또 근무 중에 다쳤을 때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자격 부여를 하고, 또 근무지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소요 비용도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저는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것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행복지수가 청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30대, 40대 일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본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30대, 40대까지 행복지수가 좀 낮아지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은데, 50대, 60대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더 행복도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이 환경이 힘들 그런 상황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말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이고 서울시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